위니맨 전문기업 아트원 대표 엄태건입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 실제 1호차가 출고되는 날입니다. 늦었죠? 늦어도 너무너무 늦었죠. 그동안 사전 예약 주신 분들, 그리고 계약 주신 분들, 앞으로 계약 주실 분들, 이제는 쭉쭉쭉 나갑니다. 늦은 이유, 왜 늦었을까요? 이미 외부 특장 업체,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도 출고 중인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왜 늦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완벽. 완벽하지 않으면 출고하지 말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바뀌는 새로운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실내 구성 요소, 가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품질. 자, 긴말 필요 없고요. 바로 나가서 오늘 출고되는 1호 차량,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실제 차량 1호차. 오래 기다렸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디자인한 외형, 하이루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실내 색상은 새들 브라운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외관 하이루프 차분히 보고 계시고요. 아직 이른 새벽이다 보니 햇볕은 없습니다. 자, 외관 쪽에 작업한 것은 사이드 스텝, 그리고 신차 패키지 2번 솔라가드 노블레스 Z 필름이 선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루프, 이렇게 보시면은 하이루프 쪽의 디자인, 기아 순정과 외부 특장 업체와 디자인 비교도 환영합니다. 늦은 출시의 이유, 바로 완벽이죠. 자, 그러면은 실내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장 쪽 디자인은 이렇게 보이는 대로, 느낌이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보이는 대로, 느끼시는 대로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외장 디자인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공개를 한 바이고요. 자, 과연 이 차량은 무슨 작업을 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실내 색상 새들 브라운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고요. 아트원에서 하이루프, 그리고 실내 하이루프 내부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1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열에는 터치형 12.5인치 보조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으며, 앞에서 터치로 후속 모니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에어백 관련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에어백 동작 시에는 모니터가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현재 1열에는 특별히 작업한 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트 슬리퍼 목쿠션, 그리고 전체 컬팅 바닥 자수, 그리고 라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2열로 가보겠습니다. 2열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실내 천정 디자인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은 후석에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가 장착되었습니다. 업계 최대. 그리고 전면에 웰컴 등, 그리고 중앙에는 순정 센터 등의 LED 교체, 그리고 센터 쪽과 측면 쪽에는 앰비언트 간접 조명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 자세히 보시면은 기아 순정과 한번 디자인, 기타 기능들도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이렇게 측면 쪽에는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천 재질보다는 개방성이 훨씬 더 좋고, 열기, 한기 차단 효과도 뛰어나다는 것도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쪽 시트는 순정 상태고요. 바닥 쪽에는 요즘 핫한 논실 요트 바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9인승 평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트에 이 레일 부분을 많이 손을 봐줘야 되는데요. 자, 론실 바닥으로 갈 경우에는 9인승 바닥 순정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번에 새롭게 제작되는 커버 매트가 장착이 됩니다. 자, 9인승 차량이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6인승이 가장 효율적이다 라는 설명 곁들이면서 전동 침대 시트 모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침대 시트 모드 시에는 간단하게 2열의 레바를 앞으로 당겨주면은, 자, 이 부분이 굴곡졌지만 간섭받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 쪽도 한번 레바를 이용해 당겨 보겠습니다. 자, 조력자 없이도 가볍게 2열을 앞으로 당기면은 3열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2인이 승차할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가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승차 모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승차 모드는 현재 3인이 앉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교통안전공단 TS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은 2인승으로, 즉 3점식 안전벨트가 양쪽에 자리하고 있는 2인승으로 승인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부 쪽에도 한번 이렇게 보시죠. 앰비언트 무드 등이 이렇게 색다르게 디자인 되었고요. 그리고 중앙에는 확산형 덕트 공조 시스템 펠리세이드 부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공조 시스템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동일해야 되고 더불어 1열과 2열, 3열 모두 완벽하게 공기가 흘러주어야만이 여름 그리고 겨울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후석으로 가서 이제는 전동 침대 시트 시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형 디자인 다시 봐도 너무 예쁩니다. 자, 후석에 요즘 가장 많이 하는 황제 차박 6인승 모드,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석 쪽에 현재 둘, 그리고 두 명이 승차할 수 있는 6인승 승차 모드에서 침대 모드로 변환되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은 롱레일, 좌우에 설치된 롱레일과 그리고 수납함, 그리고 레바는 수동 레바로 레바를 들어 올린 후 다 이렇게 쭉 밀어주면은 후석에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더불어 후석에 있는 싱킹 공간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며, 황제 차박 모드 시 전기장치를 추가하면은 모두 이곳에 깔끔하게 설치가 된다는 것도 싱킹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차량은 전기장치는 제외된 차량입니다. 자, 침대 시트도 시연해 보겠습니다. 전동 침대 시트는 아날로그 전동, 즉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로 설계를 해서 오랜 시간이 흘러도 특별한 AS가 없도록 했습니다. 자, 현재 등판이 뒤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등판이 완벽하게 뒤로 내려왔을 때 층 지는, 승차 모드에서 층이 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층이 지는 부분을 없애줘야만 되는데요. 이렇게 방석 스위치를 이용해서 뒤로 당겨주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룹니다. 자, 더불어서 앞쪽에 언더서포트를 올려주는데요. 자, 긴 설명, 동작 시간이 길기 때문에 좌우에 2단 열선이 있는데, 2단 열선은 전기장치가 없다면은 주행시 주배터리로 사용하고, 만약에 전기장치가 있다면은 보조배터리로 밤새도록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1750 길이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됐고요. 헤드레스트를 연장을 해보겠습니다. 헤드레스트를 연장을 하면은 최대 1850, 그리고 베개는 별도로 가지고 다니실 필요 없이 사이드에 있는 팔걸이 이용하면은 침대 모두 끝. 언제 어디서든지 간단한 조작으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1800 사이즈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트렁크 문을 닫으면은
외부와 차단되는 완벽한 실내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2열은 앞으로 당긴 상태, 그리고 3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됐습니다. 자, 본 차량은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고요. 실내 색상은 새들 브라운. 아트원 작업 내역도 아래쪽에 상세히 기술하겠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첫 번째 출고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늦은 출고, 완벽하지 않으면 출고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 있습니다. 앞으로 아트원24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출고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을 소개할 예정이니 많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관심도 바랍니다. 오늘날이 있도록 도와주신 아트원 협력업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사전 예약 주신 분들 그리고 이미 계약하신 분들, 완벽한 작업을 바탕으로 빠른 출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불금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안개가 낀 상태에서 유튜브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